낙촌동에 위치한 한 의료기기대장.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잠도 잘 오고 몸도 좀 가벼워지고 그 발바닥이 안 아프다. 친구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어린아이 때 보면은 그 종아리 무릎 아래가 시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도 토시를 끼고 자요. 밤에 잘 때. 그 증세가 조금 없어졌어요. 처음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분할률을 넣었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회전 이렇게 무릎 폈다가 구부리고 할 때 뭐라 그랬다. 소변량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좀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네, 바로 킹즈 의료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체험관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킹즈 의료기의 저주파 치료기인 라이비 365와 건강매트 힐링리 365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과 GMP 인증을 받은 라이비 365. 다른 저주파 치료기와는 뭐가 다른 거죠? 저희 저주파 치료기는요, 이제 저주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초음파와 저주파를 함께 동시에 하나의 기계에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최첨단 의료기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중년 이후에 뱃살은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운동으로는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육의 탄력성 회복과 지방 감소 효과,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면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치료기입니다. 사실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여러분들 사이즈를 줄이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사이즈의 감소라는 것은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강한 근육 운동 효과로 여러분들 뱃살의 사이즈를 확실히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킹즈 의료기에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라이미 365. 그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젤을 패드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 다음 패드를 원하는 부위에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미 365를 작동시킨 후 강도를 조절하면 끝! 정말 쉽죠? 자, 다음은 킹즈 의료계의 건강 매트 힐링미 365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힐링미 365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힐링미 365란 모델이었어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컨설팅한 제품으로서 원종의성과 은이온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편안한 숙면 효과랑 피로감, N극과 S극으로 전자장이 나옴으로써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이제 해줄 수 있거든요. 전자액이 발생기 쪽에서 전자장으로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시료를 이제 부화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이제 기사부속 환자랑 성토부직포랑 비장타에서 이 세 쪽에서 원적외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전자파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핀드 의료계의 라이미 365와 힐링미 365 제품은 고성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상용화 중에 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저기 초음파. 초음파. 아니 많이 달라졌어요.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무릎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기분이 업됐어요 지금. 자꾸 오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다니려고 그래요. 신기해. 이 킨즈 의료기가 너무 이게 좋아. 다녀본 분들이 너무 좋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왔거든요. 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으세요? 막 이게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잠도 잘 오지. 또 배도 말랑말랑해지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다리가 100m 나도 못 걸었어요. 교통사고로 내가
찰심을 세 개나 박았다가 뺐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이게 박고 거기 집에까지 한 다섯 정거장 된 데를 걸어갔어요. 집에 두 번이나. 내가 꼭 날아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아 이게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온 식구가 나보고 얘가 푹 빠졌다고 지금 식구들이 다 놀래요. 이곳은 용기 성북동. 성북동에도 퀸즈 의료기 매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성북동 지점에도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네요. 제가 대치동에서 이 치료기를 받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효과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부정했었거든요. 부정했었는데 결론은 계속 그 받아보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제가 원하는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위가 참 나빴어요. 위가 나빴고 그 다음에 허리가 좀 약했어요. 허리가 약했고 여성들이 왜 갱년기 때 뱃살이 많이 찌죠? 그래서 많이 찌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여자는 나이가 있어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싶은데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소원대로 뱃살도 들어가고 또 사업도 하게 되고 또 나빴던 위도 좋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허리도 튼튼해지고 보람은 있죠. 이 나이에 뭐 사업할 게 없어요. 없는데 제 나이에 딱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또 비슷한 연령이 많고요. 또 그분들이 또 많이 좋아지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좋아졌다고 인사하실 보람을 느끼고 뭔가 저도 이 나이에도 해낼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하면 된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킨자르기는 건강한 삶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여러 회원들과 함께 항상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당하고 멋있는 우리 여왕들로 다시 태어납시다. 감사합니다.